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디슨이요 손흥민이 만든 월클이잖아요. 토트넘 잉글랜드화를 위해 손흥민 이적설 퍼지자 메디슨 영입하라는 질문에 세계 최고 감독 5초간 빵 터진 이유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토트넘 호스퍼가 결국 손흥민과 재계약이 아닌 1년만 더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동행은 2026년 여름 끝날 전망입니다. 마침내 팬들이 기원하는 새로운 팀을 향해 이적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손흥민을 탐내는 몇몇 B클럽들이 손흥민 에이전시와 접촉하고 있다는 후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27일 한국시간 오전 4시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가라바하 FK 아제르바이잔화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리그 2라운드 홈경기를 치릅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5위를 차지해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얻었습니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로 감독과 함께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첫 번째 경기인 가라바하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25일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 재계약과 관련한 현재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은 아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난 매우 분명하다. 이번 시즌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 지금 나이에는 모든 순간이 목표와 같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많은 대회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 신경 쓰는 것 같다며 재계약과 관련해 토트넘과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난 이 상황과 올 시즌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난 이 클럽의 모든 사람과 선수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을 얻고 싶을 뿐이다. 그게 내가 뛰는 이유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절대 알 수 없다면서 하지만 난 이 클럽을 위해 모든 걸 다 할 것이다. 내가 모든 걸 바친 지 거의 10년이 됐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 난 아직 구단과 계약돼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모든 걸 다 하고 싶을 뿐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2021년 토트넘과 4년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내년 여름이면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타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후에는 이적료 없이 토트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팬들은 지금까지 토트넘에 충성을 다한 손흥민에게 토트넘이 재계약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리 고작 1년만 연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더드는 26일 토트넘은 손흥민과 계약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토트넘 캡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1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하는 조항을 발동할 예정이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만료되나 토트넘은 계약을 1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으며 토트넘은 이를 행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연장으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1번째 시즌을 보내게 된다. 손흥민은 2015년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약 2200만 파운드 약 389억 원의 이적료로 이적했다고. 손흥민이 딱 11시즌을 채우고 팀을 떠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골닷컴은 손흥민은 2015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414경기에서 164골을 넣었다. 토트넘 캡틴은 그동안 팬들에게 사랑받는 선수이자 클럽의 핵심 선수가 됐다. 이제 그는 16년간 이어져 온 토트넘의 트로피 가뭄을 끝내는 걸 목표로 삼았다. 우승이 실현되면 계약 연장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손흥민이 우승을 차지해야 토트넘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보도를 종합해보면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이 아닌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타당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1992년생인 손흥민은 곧 30대 중반에 접어듭니다. 기량이 언제 급락할지 예상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토트넘은 무리하게 재계약을 맺는 것보다 우선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시킨 후 내년 여름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할 경우에는 2년 뒤 여름에 공짜로 풀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벤 제이콥스는 토트넘이 연장 옵션만 발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은 이번 여름 손흥민을 2026년까지 지키기 위해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옵션을 발동할 것이라며 현재 계약은 2025년 만료되지만 토트넘 캡틴은 1년 더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맨시티에서도 손흥민의 상황을 꾸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영국 헌오프사이드는 손흥민이 8호 풀릴 경우 그를 영입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토트넘과 손흥민의 계약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의 개인 의지에 달린 문제겠지만 2년 뒤 그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스페인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손흥민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목표에 손흥민이 포함됐다.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영입을 진행하며 투자 측면에서 라리가를 주도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주요 영입은 훌리안 알바네스다. 아르헨티나 선수는 앞으로 아틀레티코를 이끌 거란 기대를 받고 왔다며 그럼에도 아틀레티코는 계속해서 선수단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가장 힘을 얻은 선수는 손흥민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이미 32세이지만 여전히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축구 선수다. 계약이 만료되는 지금이 이적 시장이 제공하는 좋은 기회라며 아직까지 토트넘과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으며 토트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다. 고 손흥민의 계약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또 실제로 아틀레티코와 손흥민 에이전트 사이 접촉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양측이 접촉을 이미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한 후 거액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맨체스터시티의 핵심 미드필더 로드리의 부상이 장기 결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부상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시즌 아웃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어 토트넘의 매디슨 영입에 대한 질문을 받자 헛웃음을 보이며 우리에게 도 백업 자원들이 있다. 매디슨의 플레이는 손흥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현재 매디슨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도 들지 못하고 있으며 손흥민이 없으면 이브리그 수준의 미드필더일 뿐이다. 지금의 매디슨은 손흥민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이 만든 클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손흥민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의 토트넘 재계약 거부에 대해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고 손흥민과 함께 트레블을 달성하고 싶다. 그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손흥민에 대한 깊은 존경과 함께 맨시티가 이번 시즌 목표 달성을 위해 손흥민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손흥민과 함께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싶다고 덧붙이며 팬들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맨시티는 로드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과르디올라 감독의 강한 의지가 팀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손흥민 선수도 부상 없이 시즌 내내 행복 축구를 응원합니다. 이적도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사랑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